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배우 노영학입니다. Actor Noh Young-hak began acting at the age of 9 and has concentrated only on his acting career until now. He starred in 11 historical productions and played the role of a king 5 times. He shows rich emotional acting in various works and receives positive reviews for his attention to detail. And now, Noh Young-hak is back on the small screens as an adult actor. 저는 최근에 후아유라는 작품에서 성찬 역으로 나왔었고요. 이제 대왕의 꿈에서 김유신 역할을 했었고, 주로 사극 많이 찍었습니다. 계백, 선덕여왕, 짝패, 자이언트 이런 것도 했었고, 지금은 내 손을 잡아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내 손을 잡아라는 프로그램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이제 엄마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된 여자가 이제 복수극이에요. 이제 복수극인데 그 안에 이제 가족애도 있고 약간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휴먼 드라마인데, 저는 거기서 주인공의 동생 역할인 한준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데뷔를 했냐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같이 먼저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보조 출연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조 출연 한번 따라와 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해서, 아, 재밌겠다, 그럼 현장학습식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다 라고 이렇게 따라갔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보조 출연 시작을 하면서 이제 4년 정도 계속 보조 출연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는 감독님들도 생기고 이제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씩 큰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제 13년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드 넘버원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훌륭하신 선배님들하고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찍은 사전 제작 드라마라서 거의 1년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오는 드라마거든요. 전쟁 드라마인데, 들어. 형은 고참들 있는 데로 가서 싸워야 돼. 넌 숨어 있다가 전투 끝나면은 너희 부대로 도망쳐. <laughs> 1년을 고생해서 찍었는데 조금 아쉬운 시청률 때문에 지금 다시 나오면 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 아마 20대 배우분들 중에서 사극을 가장 많이 찍은 배우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최수종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사극을 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아마 그런 이미지가 좀 겹쳤던 것 같아요. 또 왕 역할도 많이 하고. 저 나중에 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 실록에 실린 왕을 연기한 배우 중에 조선 왕을 3개 이상 연기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종, 그다음에 광해, 그다음에 중종. 신기하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아, 아역계의 최수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 리액션을 되게 잘 받아준다고 해야 되나? 연기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진지희 양이라든지, 최근에 진지희 양이랑 찍으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김유정, 여진구, 저는 여진구 영화를 보면은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잘해서. 그런 대배우분들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대선배님들하고, 뭐 김윤석 선배님이라든지. 근데 같이 이렇게 호각을 이루면서 연기를 하는 거 보고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에너지가 전혀 밀리지 않는구나. 대단하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전 학창 시절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다던가, 친구들하고 더 재밌게 논다던가. 저는 수학여행도 많이 못 가본 것 같아요. 체육대회도 많이 못 해보고, 학창 시절을 조금 잃어버리고 가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늦게 시작해도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 키스를 다 연기할 때 했어요. 주다영이라는 친구랑 옛날에 영화에서 해보고, 세영이 누나랑 대항해 보면서 해보고, 이게 뭐 좋다 해야 될지 슬프다 해야 될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촬영할 때랑 밖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놀 때는, 되게 활발하거든요. 되게 장난도 많이 치는데, 연기할 때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하고도 좀 친해져서 이제 같이 막 누나 동생 하니까 이제 좀 막 친하게 지내지, 처음에는 이제 완전 선배님이고 막 후배 연기자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러고만 있었어요, 촬영할 때. 저는 지금 계속 틈틈이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해외여행 계속 다니고 있고, 지금 작년에 일본, 호주, 중국 갔다 왔거든요.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놀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보고 싶은 데는 아시아권 나라 많이 가보고 싶어요.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호주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저는 황정민 선배님이나 외국의 짐 캐리, 그러니까 저랑 느낌이 좀 다른데, 제 연기를 보고 일단 끝나고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끝나고 나왔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황정민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그 긍정적인 그 밝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슬픈 연기를 할 때도, 화나는 연기를 할 때도 약간 그런 밝은 에너지를 주는 건 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왔을 때. 그런 밝은 에너지를 가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딱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딱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친구들보다 지금 잘하진 않지만 연기인 것 같아요. 좀 다양한 폭의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 장점이기도 하고 추구하는 연기이기도 하고. 5년은 잘 모르겠고요. 10년이면 이제 제가 30대에 접어들잖아요. 그때는 뭔가 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무언가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리랑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희 드라마 내 손을 잡아 하고 있는 거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h Young-hak has an outstanding filmography and is starting anew once again. Everyone acknowledges the fact that he is a handsome actor with excellent acting skills. He's starting anew as an adult actor, and Showbiz Korea hopes Noh Young-hak will be very active as a mature and talented actor in the future.